세계적인 배우 성룡과 주성치가 장나라에게 캐스팅 제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장나라의 소속사는 최근 주성치가 쿵푸어슬2의 캐스팅을 제의해왔다고 말하며 지난 1, 2월에는 성룡도 영화 더 미스 출연을 제의했었다고 말했습니다. 이따른 출연 제의에 장나라의 소속사 측은 일단 올해 말 중국에서 방송되는 드라마 띠어만 공주의 반응을 지켜본 후 본격적인 영화 진출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.